네, 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s IT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유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평평한 종이에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쥘수 있는 그런 물건을 프린트한다는 프린터인데요. 이미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 정말 3D 프린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엄청 있는데, 많죠. 네, 주로 어떤 곳에서 사용이 되나요? 예, 주로 이제까지는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 제품 모형을 만들 때, 그럴 때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보통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선 수십 가지 모형을 만들면서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까지는 이런 작업을 사람이 직접 만들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들기 어려운 형태의 부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고요. 하지만 최근 3D 프린터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보다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집에서 DIY 가구를 만드는 것처럼 필요한 물건을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모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출력할 수 있는 패턴만 있으면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옷부터 시작해서 신발, 인형, 아니면 핸드백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요.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해서 3D 프린터에 제품이 될 재료를 넣고 3D 설계도를 출력만 하면 이런 제품들을 바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아니, 화면을 보니까 더좀 의문이 생기는데, 이런 걸 정말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가정용 3D 프린터가 있으면 실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네, 지금 큐비파이라는 화면이. 회사에서 만든 네. 가정용 3D 프린터인데요. 1,300달러 정도 하고요. 예, 이 제품은 메이크업 옷인데, 예, 다양한 색상을 가진 플라스틱 제품을 프린트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기들입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신발이나 핸드백, 이 프린터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다만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자기 회사에서 파는 제품만 써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아,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많이 쓰이진 않고 있고요. 지금 보신 제품 같은 경우는 메이커봇이라는 3D 프린터로 실제로 가정용 3D 프린터의 어떤 대중화를 이룬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전문가용과 일반용 두 가지 종류의 제품이 남아 있는데요. 가격은 300만 원 이상으로 싼 편은 아니지만 3D 프린터 중에서는 좀 그나마 저렴한 편에 속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자동차 부품들의 모형을 찍는데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300만 원이 저렴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3D 프린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비싼 편이군요. 예, 가장 저렴한 제품은 한 100만 원 정도에 있지만, 네. 정말 작은 것을 찍어낸, 한 요만한 것을 찍어낸 수준이고요. 가정용 보급형 제품들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네. 실제 산업에 쓰이는 제품들은 훨씬 비싼 편이어서, 보통 2,000만 원대에서 좋은 것들은 1억 원이 넘습니다. 대신 내년에는 이것보다 좀더 많이 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실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의 오픈마켓인 이베이에서 운영하는 이베이 익스트랙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3D 프린터 업체가 만든 어떤 보석이나 스마트폰 케이스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요. 뭐 3D 프린터로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좋은 일에 쓰인 것도 있는 반면, 뭐 총기를 만드는 나쁜 일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3D 프린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예, 실제로 3D 프린터가 응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쪽에선 3D 프린터의 보급을 상당히 반기고 있는 편인데요. 사람 개개인에 맞는 어떤 보청 보형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들은 모두 귀성형, 아니면 임플란트, 안면 성형, 의족 등의 3D 프린터가 사용되는 그런 사례인데요. 인체를 3D 스캔해서 그에 맞게 해당 부위를 출력하면 자신에게 꼭 맞는 형태의 어떤 보형 보철물이나 보조 기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일종의 맞춤형 임플란트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사진을 입체로 만드는 것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해지는데요. 네. 3D 스캔을 이용해서 전신 스캔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3D 프린터로 채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즉, 지금 예, 지금 화면이? 보시는 것이 실제 오. 살아있는 사람들을 스캔해서 인형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네. 좋은 3D 프린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거의 실물과 비슷한 미니어처 인형을 만들어서 이제 소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조만간에 곧그 상업화돼서 주변에서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다시 각광받고 있는 그 레코드판 아시잖아요. 네, 그 그럼요. 레코드판을 3D 프린터로 다시 만든 작업도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MP3 음악 파일의 파형을 이용해 가지고 레코드 판을 이제 미세하게 프린트를 해 가지고 레코드 플레이어로 들을 수 있는 그런 LP를 실제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처럼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을 할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전기자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시도도 있는데요. 전기 예. 자동차까지요? 이 지금 보시는 자동차가 이름이 얼비2라는 이름으로 2015년에 실제로 출시될 예정에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차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카로 외형을 비롯해서 자동차의 부품 상당수를 모두 3D 프린터로 찍어내서 조립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건물을 만든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자전거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시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세포를 찍어낸다거나 아니면 우주의 그 달기지를 3D 프린터로 찍어내겠다라는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까지 계획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네, 우주 기지까지 정말 스케일이 큰 것도 많은데, 정말 미래 세상으로 한순간에 뛰어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못 만들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원래 꿈은 크게 가지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럼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자세한 것은 일단 그 내년이 되어봐야 좀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가정용 3D 프린터가 프린트하는 물건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 수준이 좀 많이 낮거든요. 네. 대신에 내년에는 좀 고급 3D 프린트를 할수 있는 특허 만료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끝나면 좀더 쓸만한 실제로 가정에서 이용할 만한 3D 프린터가 많이 출시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뭔가 산업 자체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참, 말씀 듣다 보니까 3D 프린터로 인해서 몇년 사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